윤리 가르치고 있는 교사고요. 선생님이라고? 와, 선생님? 윤리 선생님?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벽이 많이 매번 공부할 때마다 좀 벽을 느끼는 것 같고 틀린 번호를 보니까 틀려야 될 걸 틀리긴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놀라긴 했어요. 그냥 기초 개념에서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등장은 되게 사실 되게 떨렸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윤리 가르치고 있는 교사고요. 선생님이라고? 와, 선생님? 윤리 선생님? 현직 교사인 거잖아요. 리스크를 걸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들은 선생님이 다 되고 싶은데 되기가 힘든데 네. 왜 이거를 바꾸고 싶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이유를 두 가지 꼽자면은 행정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더라고요. 제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제가 행정 일과는 적성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 진짜 싫은데 잠시만 혹시나 했는데 시험 감독이 나 감독이 아니라 학생이지. 자, 내 점수 더 처참하게 나왔어. 의대반보다는 베이스반이 맞지 않았나 라는 후회가 들고 이 의대반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대반이지만 결과를 듣고 나서 이거 사실상 노베 아니냐. 의대건 한의대건 정점이 목표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갖추고 있는 게 뭐 문과 출신에다가 아주 예전에 시험을 봤고 뭐 이런 부분에서 노답은 아니고 노베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벽이 많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커버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답을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가가 다 완성되고 나서야 그 시작되는 공부라는 건 아예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 좋은 직업을 왜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뭐 본인이 어떤 프레셔를 느끼건 무관하게 결과를 내려고 그러면 지금 이래서는 안 돼. 와, 근데 역시 공부량 1, 2위가 상민이랑 후자네요. 그 이민규 선생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대로 정말 그대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잘 나오고 있고 아마 앞으로는 그런 트러블 없이 그냥 이제 시키신 대로 다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1등 1등. 공부 시간이 남들보다 또 두 주 정도 늦어진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그거 치고 88이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다. 왜냐면 틀린 번호를 보니까 틀려야 될 걸 틀리긴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놀라긴 했어요. 6월 평가원에 80점만 넣으면 저는 수능 때는 96점은 저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영어. 네. 영어. 듣기를 많이 틀려서. 듣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기를 틀린 건 적이 없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듣기가 안 좋아서. 아, 저도 근데 수험생 때 한번 이비인후과 갔다 왔었어요. 아, 네. 저 국어는 다 맞았습니다. 수학은 4점짜리 4개에 3점 하나 틀려서 81점을 받았습니다만 4점 2개를 제가 찍었기 때문에 사실상 73점입니다. 수학이 오르지를 않네요. 일단 국어는 독서에서 하나 틀려서 이제 97점을 맞았습니다. 수학은 사실상 75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통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미적분 과목 자체가 계속 하고는 있는데 매번 공부할 때마다 좀 벽을 느끼는 것 같고 보통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자는데 아마 오늘도 한 12시 반까지 하고 그러고 잘 것 같습니다.
아마 2월 이번 6월 모의고사 때 이제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는 폭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1번에 5번. 일단 국어는 문학이 많이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아 깜짝아 35. 이제 수업을 넘어가야 돼요. 미적분에서 세 문제 그리고 나머지를 공통 수학에서 틀려서 이제 62점을 받았습니다. 미적분에서 좀 벽이 느껴집니다. 수학에서 좀 벽이 느껴지네요. 최후의 보루였던 합통 선택을 감행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9월에 목표한 점수가 안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좀 왜 수학을 평소보다도 더 못 봤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기초 개념에서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서 이러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제가 이제 11월까지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입시가 좀 결정이 날 것 같아서 뭐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수학에 이제 올인을 하지 않을까.